자, 이번에도 오비맵입니다. 이분이 만드셨고요. 이렇게 썸네일도 이렇게 마련해 두시고, 설명도 친절하게 무려 3개 언어로 써두셨네요. 대충 게임 개발 대회 참가라고 써놨겠지 뭐. 자, 그냥 오비맵으로 제목으로 보아하니까 오비맵으로 네 가지 계절을 이제 표현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느끼면서 재미있게 오비 플레이하라고 이제 해둔 거지. 스프링 스타트. 나 몸통이 없어. 풍선 됐다. 구름도 있네요. 저작권 안 걸리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벚꽃도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이제 봄. 있다. 여기는 무당도 다니고 아, 다 앉을 수 있구나. 중앙에 있는 그래도 꽤잘 꾸며놨다. 다시 앉으면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스프링 스타트라고 있었던 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꽃 밟으면서 가면 돼. 이거 메시 아니고 미니언이야. 직접 만들었나. 그래 이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기초적인 점수는 한 방에 넘어간 다음에 부금 바뀌었어. 스프링 에리아 1. 이거 뭐야? 이거 그냥 줄타기 하면 되는 겁니까? 이거 페이크일지도 몰라. 잠깐만. 근데 이거 반투명해가지고 카메라는 그냥 통과해버려가지고 그냥 플레이어도 통과되는지 아니면 플레이어는 밟을 수 있는지 그게 구분이 안 돼. 이런 꼼수를 쓰다니. 가봐. 스프링 에리아 2. 이런 거는 이제 간단하게 직진하면서 적당히 타이밍 맞춰서 서파를 저희부터 이제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 걸어와야 돼. 그러면 또 영상 편집해야 되고. 어차피 안할 건데. 근데 안 하면 이제 사람들이 지루해하니까. 같은 거 계속하네. 스프링 에리아 3. 저희 아이스크림 트럭 있네요. 안에 사람은 없지만. 도넛 트럭인가? 솔직히 저 뭔지 모르겠습니다. 간판 안 달아놨으니까. 보통 트럭 안에 포장마차 같은 거 있으면 보통 아이스크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근데 거의 뒤에 도넛 있으니까 도넛 트럭일지도 모르겠어. 트럭에 도넛 태운다. 에리아 4. 얘 얼굴이 그려져 있네. 트럭에 뭐야? 와. 이런 것도 이제 그냥 가볍게. 이거 화살표였구나.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장식인 줄 알았어. 바닥 장식. 뭐야, 밑에 뭐 떨어져. 운석 같은 거 떨어지고 있어. 저기서 떨어지는구나. 꽃들이 있다. 스프링 에리아 5. 근데 꽤 정성스럽게 만드셨네. 이거 이렇게 터레인도 다 써가지고 버리다 버려. 날개도 밟을 수 있는. 근데 죽을 뻔했어. 빨갰다가 살짝 옅어지잖아. 아직 스프링이야? 여기 파라솔 있으면 여름 아닌가? 이제 밖에서 푹푹 뛸때 여기다 적당히 선풍기나 에어컨 틀어놓고 그냥 집에
입에서 뽀송뽀송하게 어. TV나 보면서 밖에 비가 와도 우리 집 안에 있기 때문에 뽀송뽀송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아 역시 나 왜 이거 못해. 밖에만 하겠어. 그냥 가도 되잖아. 여기부터 이제 이거를 아직 스프링이야? 점프에 생각보다 많이 긴데요. 아 근데 이거 꽃 이거 꽃들 이것도 그냥 유니언으로 만들고 메시 안 쓰고 직접 만드신 거 진짜 대단하다. 이거 다 하나하나 만드신 거야. 맞을까? 맞아보겠습니다. 아, 아니야, 안 맞을래. 다시. 점프 다시 와야 돼. 아, 아, 아. 이제 점프 다시 해야 돼. 아, 괜찮아. 금방 끝나도. 금방 끝나도. 이제 열어주겠죠? 이건 뭐지? 고양이 길인가? 아, 제 생각에는 이거 아무래도 지금 저작권 걸릴 것 같아요. 너무 화려해가지고. 괜찮아요 제가. 어차피 저 영상에 광고 없으니까 제 채널이 어떻고. 이거 나도 아는 노래다. 너무 스튜디오 노래. 기억 궁금할 때 썼던 노래. 동가리가 옆에 누워있어 죽었나 봐. 너무 더워가지고 떠주니까. 이게 니모 아니야 니모? 니모가 언제 저렇게 커졌지? 인간도 너무 귀여워. 와 새로운 거다. 와 와. 아, 소파 안 쪄도 될 것 같아. 버스 스탑. 중간에 떨어질 거라 생각했어요. 연결 안 돼. 안경이. 근데 솔직히 필 매트가 별로 없어요. 이건 뭔지도 모르겠고. 이거 소라이가 아 아이스크림이구나. 야, 그냥 제가 입다는 거보니까 뭐라. 와 구름이다. 와 솜사탕이다. 하얀색 솜사탕도 있던가? 보통 솜사탕가 분홍색 아니에요? 쎄! 내가 이거 떨어지다니. 아, 다행이다. 구름에서 도망쳤네. 아, 여기 체크포인트 없는 줄 알았어. 아마, 과거에 나는 봤을 텐데, 그냥 나는 까먹어버렸다. 재밌었을 텐데. 그러면 이제 두 명이니까 할 얘기도 많아지고. 점프맨이니까 두 명이서 해도 상관없잖아요. 두 명으로 그냥 인원수만 바꾸면 되니까 엄청 재밌었을 텐데. 와 타이밍. 아 참고로 유미는 놀러 갔어요. 스키장 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 혼자 하고 있어요. 1인용 게임이라도 다 끝내야 돼. 의미는 없을 텐데. 어 가을이 누나 들려? 이거 뭐지? 모래사
사장이 아 책이구나. 책을 모래 사장으로 봤어. 아니 바다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 이제 낮은 부분이 파도 치는 곳이고 윗부분이 이제 해변가고. 그리고 책에 왜 글이 없어요? 네, 글이 없으니까 속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누가 이거 저거는 뭘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노래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잠깐만 이거 충분히 들여가지고 한 번에 두 턴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요? 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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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한 번에 두 턴. 아 이게 중요해. 아, 아 책 다시 지워봐야 돼. 내일은 시간이 없어서 우리맵을 준비했다는 건데 이 정도 정성인 거 보면 이 정도 분량에다가 이 정도 정성이면 충분히 다른 맵도 만드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전에 우리맵이라도 더 만족하면 좋지잖아요. 아, 나 그냥 여기서 멈추고 아까 죽었잖아. 정확히 아유 한 번이에요. 어떤 가을에는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잘 피해줘야 돼요. 아 뭐야 왜 저기서 와. 중앙에 안 오고 아 이쪽으로 온다. 저 중앙에 떨어지는 거 살 뭐야 이쪽 전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로켓 타면 되는구나. 아 그러고 보니까 낮밤이 바뀌네. 왜 지금까지 negativity, I will not hear it. You know who I am, just listen to the lyrics. I came, I saw, I conquered, I won't fall. I just stay tall and persevere it all. Life is just a game that we all play and nothing more. And if it's just a game, then I will be the... 아, 그런데 컨셉 다양한 것 같은데 결국엔 다 점프 뛰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렇게 움직이는 달팡이라서 그리고 저 하늘에서 뭐 떨어지는 것도 동원이었어요. 이왕이면 좀 운석같이 좀 신박한 게 더 많았으면 좋았어요. 이제는 거기서는 이제 제작자님의 창의력이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은 다른 오비맵 플레이하면서 뭐냐 그냥 그거 따라해도 돼요. 근데 따라해도 돼요. 그것이 바로 로블록스예요. 로블록스는 남의 아이디어만 따라해도 돼. 이걸 내가 그렇게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아 그런데 거의 진짜 인기 많은 게임들은 따라하는 네, 다른 게임들이 많이 따라하는 경우 많아요. 이거 뭐야 이거? 아 운석이구나. 이거 어떻게 피해서요? 아 여기 들어가면 돼. 오케이. 옛날에 플래시 중에 똥피하기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대장이라서 아 똥피하기래. 인체 탈출하기. 아시려나? 몰라. 인체 탈출하기 있었는데 마지막 단계 걔 대장이라서 계속 똥 굴러오는 거 피했어야 됐거든요. 그게 생각났어요. 결국 주인공은 똥이 되었죠. 네. 그걸 탈출하려고 그랬는데 얘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야? 어 뭐야 딜레이 긴 거 같은가? 아 오케이 오. 아, 그런데 제작자님 정도 이런 모델링 실력이라면 쇼케이스 같은 거 만들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제가
해가지고 우와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그냥 건축하는 거죠. 고급 건축. 로블록스는 그냥 이런 레고 게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픽은 몰라도 일단 건축 퀄리티는 확실히 다른 게임들보다 떨어지긴 하겠죠. 그런 진짜 고급 게임들. 그런데 로블록스에서 진짜 고급 게임들 같은 퀄리티를 내는 사람들 쇼케이스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희도 말했던 토토로집 같은 거 만들고 사당 같은 거 만들고 이거 또 나왔나? 그냥 강가, 자연 이런 거 만들고 거기 가보면 일단 집들이 다 먹거든요. 윈터 에리아 3. 와 또 점프다. 와 뭐야 저거. 저기 화살표에 붙어있었던 것처럼. 아 생각해보니까 지금 벌써 겨울이네요. 이제 그럼 곧 끝나겠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곧 오비가 끝납니다. 와 오비 곧 끝난다. 아 여기서 내리는 거 아니야. 비 여기서 내리는 거 아니야. 여긴 겨울이기 때문에 비가 내릴 수가 없어. 어 요즘 어 뭐야 이거 왜 앞으로 안 가지. 요즘 온난화 때문에 겨울에도 비가 내리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가요. 내 마음속에 겨울에 절대 비가 내리지 않아. 갑자기 또 가속해. 와 끝났다. 어 여기 블랙홀 있다. 와 끝났다. 여기 하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아 처음으로 돌아가네. 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부활하는지 보자. 아 여기서 부활하네. 오케이. 아 나간다고 안 꺼지는구나 얘.